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보니까 그동안 이제 이렇게 D램을 이렇게 쌓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에 해당하는 것이 오랫동안 PCB라는 그런 일종의 플라스틱 기판을 사용했더구먼요. 근데 그게 이제 고대 역폭 이런 메모리처럼 D램을 많이 쌓고 또 그게 고성능이 되니까 열 발생량이 많고 하니까 휘어짐 현상이라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반도체 기판으로 사용되었던 PCB 소재 대신에 일종의 플라스틱이죠. 그런 소재 대신에 유리 기판을 사용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네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 보니까 이게 이제 이게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라는 부분들이 이게 기판에 해당하는 부분 모양인데 기술적으로 제가 엔지니어로서 이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설명하다 좀 실수가 있으면 배워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판 위에 다이가 있고 다이를 통해서 이렇게 D램들이 이렇게 적정 쌓아가는 지금 8단, 12단, 16단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는 그런 새로운 생산 기법을 통해서 여기에 1024개의 여러분들 구멍을 뚫어가지고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이제 배치를 하는 모양인데요. 엊그제 한 며칠 전에 여러분들 재미난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이 기사가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장비 회사는 아닌데 뭐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한 기업 필옵티스라는 회사가 이 TGV라는 장비를 납품하게 돼가지고 뭐 주가가 그냥 뭐 폭등을 했다 그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TGV 장비로 주가가 대박난 회사 2주 만에 110%나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국내 반도체 회사에 TGV 장비를 국내 최초로 납품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관심 있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는 그런 기술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대역폭 메모리를 만드는 HBM을 만드는데 구멍을 뚫는 1024개를 구멍을 뚫는 실리콘 웨이프에 이런 구멍을 뚫는 방식이죠. 참 이렇게 기술력이 대단한 회사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관심 있게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입니다. 3월 달에 필옵틱스 반도체 유리기판 제조용 TGV 장비를 출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글라스 관통 전극 제조 그걸 TGV, 실리콘 관통전극은 SGV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아, 유리기판을 사용하구나. 예. 필옵틱스는 지난날 국내 반도체 대기업이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겠죠. 유리 관통전극 장비를 출하했는데 그다음에 이 기술이란 게 좀 새롭네요. TGV는 유리판에 미시한 구멍을 뚫어 촘촘한 회로를 만드는 유리기판 제조의 핵심 공정인데 유리기판에 대한 반도체 업계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관련 기술과 장비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그 며칠 전에 여러분들 대했던 정보니까 그냥 다루기는 좀 그렇다고 넘겼는데 오늘 마침 예, 반도체 회사들이 유리기판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기술 개발인 게 참 재밌네요. 예. 보시게 되니까 이게 보니까 반도체 패키징에서 그동안 인쇄 회로기판 PCB가 유리기판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기술을 빨리 개발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이 5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기수 필옵틱스 대표이사께서 이제 새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취득하기 위해 가지고 반도체 관련 그런 컨퍼런스나 이런 부분에 참여했는데 그때 이제 유리기판의 가능성을 주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인쇄 회로기판이 유리기판으로 이제 대체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그 기술이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바로 올 3월 달에 이제 수요체에 공급이 된 거죠. 참 그렇게 규모는 큰 회사는 아니지만 대단하다는 회사가 됐네요. TGB 글래스 관통 전극근 유리기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20만 개, 30만 개의 구멍을 정확하게 빠르게 뚫어봐야 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유리기판에다 20만 개, 30만 개 구멍을 뚫어가 뭐죠? 전극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회사가 20시간 이상 들여 작업한다면 우리는 같은 결과물을 2시간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 출하된 제품에 대한 특성입니다. 고객사들의 장비 납품 요청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2027년과 2028년에 유리기판 시장의 개화기가 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반도체 시장의 동향 같은 걸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오랫동안 사용했던 PCB가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그런 AI 반도체가 여러분들 고성능과 또 고전력을 요구하니까 휘어짐 현상이 있는 PCB가 유리기판으로 대체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대충 읽고 아 실리콘 웨이브에 구멍을 뚫는 기술,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이나 유리판에 글래스 관통 전극 기술이라는 것이 이런 게 있구나. 참 엔지니어 대단하다. 어떻게 유리기판에다 20만 개, 30만 개 구멍을 뚫을 수 있을까? 그 정도 여러분들 생각을 했거든요. 예. 자, 이런데 이제 여러분 보시니까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AI 열풍의 대세로 떠오른 유리기판 삼성과 LG가 기술 선점 경쟁에 나섰다.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한국 부품업계가 꿈의 기판으로 불리는 유리기판 기술 선점에 나섰고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가 펼쳐지면서 데이터 처리량이 급증하고 열과 휘어짐에 강한 유리기판의 새로운 시장 게임 체인지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삼성 전기라든지 LG 노텍 같은 회사들이 뛰어들기 시작했다. 그런 기사가 나오니까 며칠 전에 읽었던 필 옵티스 기사하고 이제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2025년 정도에 유리기판 시제품을 내놓겠고 예. 이제 시작 초입 단계고 2026년과 2027년에는 양산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AI 칩이 급부상하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이 필수로 떠오르게 되는데 기존 반도체 공정에 사용하는 유기 소재 기판은 열에 약해서 PCB 기판을 이야기하겠죠. 기판이 휘어지는 현상인 워피지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거에 대안으로 이제 유리 기판이 사용될 거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놀란 것은 이런 기판에 대해서 이런 투자를 인텔은 10년 전부터 했네요. 그러니까 참 기업하는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미리미리 다 먹거리를 시장을 보고 인텔이 10년 전부터 유리기판 사업 진출을 목표로 선제 투자를 단행했고 약 1조 3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유리기판을 사용한 초대형 칩셋을 구현한다는 목표를 추진해왔다. 어마어마한 거죠. 10년 전부터 이 소위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고용량의 그런 반도체 칩이
기존의 PCB 방식의 기판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안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 기업들도 굉장히 빠른 기업들이 있네요. SKC가 SK 계열사일 겁니다. 2021년도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인과 합작사를 설립하고 조지아주의 유리기판 공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다음에 여러분들 시간 되면은 조만간에 유리기판에 관한 그런 기술 발전이라는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한두 번 정도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